안녕하세요. 백현범 프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스윙을 해봤는데 벌써 여러분들 차이점을 느끼셨죠? 프로님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이렇게 펴져 있는 팔로우 스루가 왜 나오냐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올라갈 때는 천천히 백스윙이 올라가니까 오른팔이 편하게 굽어지는 것 뿐이고요. 내려올 때는 상체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헤드를 던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헤드가 던져지고 거기에 펴져 보이는 것 뿐입니다. 내 몸은 정면을 본 상태에서 헤드를 던지면 로테이션도 빨라지지만 왼팔이 이렇게 접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은 왼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을 왼쪽에 두고 상체를 뒤에 놔둔 상태에서 던지는 거고요. 그래서 팔은 접어졌다가 펴졌다가 다시 접어지는 거지 펴져 있는 게 계속 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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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만 아시고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은 사실 던져주는 이 스피드 있는 그러면서 몸에 힘은 안 들어가는 그런 스윙을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.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간단해요. 그냥 왼팔로 채를 거꾸로 잡고 빈 스윙을 해본다. 그러면은 지금 제 왼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어지죠. 이렇게 하는데도 왼팔을 피면서 하면 몸이 많이 써질 수밖에 없어요. 불필요한 동작이죠.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벽을 칠 때 벽을 툭툭 쳐줄 때 이 벽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꾹 누르면 굉장히 충격이 아프잖아요. 그런데 벽에 이렇게 툭툭 터치만 해주면 어때요? 딱 보셔도 안 아파 보이죠? 그리고 치고 나서 그 충격에 튕겨 나옵니다. 그런데 팔을 핀 상태에서 이 벽을 때리면 지금도 굉장히 아픈 충격이 오거든요. 여러분들이 공 칠 때도 이렇게 치면 불필요하게 몸도 많이 써지고 그 힘이 나만 힘들 뿐이지 공에 전달되는 힘이 없다. 왼손 등으로 툭툭 터치만 해보세요. 그럼 지금 제 왼팔이 어때요? 몸도 많이 안 쓰죠? 툭툭 터치만 이렇게 왼손을 툭툭 벽에다 툭툭 치면 오히려 여기 손에 힘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어때요? 헤드가 풀리면서 이 벽에 전달되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알려드린 연습으로 먼저 이거는 뭐 빈스윙 하는 거잖아요. 어디서든 내가 타석에서 그냥 10번 정도 하세요. 몸이 계속 정면을 본 상태를 유지하고 바람소리만 한번 내본다. 10번 스윙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 오른발이랑 왼발이랑 이렇게 보면은 살짝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도 하죠. 체중 흐름은 있는데 축은 중심이 딱 잡혀 있더라. 연습 스윙을 하고 똑같이 그 왼쪽의 느낌만 공 안 맞아도 괜찮아요. 일단 한번 이렇게 터치만 해보세요. 오, 치고 나서 왜 이렇게 헤드가 빨리 감기지? 헤드 무게가 이 정도까지 느껴지지?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이제 풀스윙을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골프를 잘 치려면 어깨, 골반, 무릎, 이 각, 삼각이 어느 정도는 숙여져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고 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각을 좀 신경 쓰시면서 방금 우리가 왼팔로만 느꼈던 느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만 한번 쳐보세요. 정말 심할 정도로 아까 전에 팔이 자유롭게 노는 느낌이 들었을 건데 그 느낌을 최대한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. 그 다음 두 번째는 벽에다가 이렇게 툭툭 쳤잖아요. 벽에다가 내가 왼손 등으로 툭툭 쳐봤다. 이렇게 터치를 해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딱딱하게 쥐어박는 느낌으로 하지 않았어요. 지금도 벌써 아파요. 손등이 툭툭 안 아프게. 아까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강했어요? 아래에서 헤드가 풀리는 이 힘이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. 접었다 펴지는 이 툭 접었다가 피고 이게 아니고요. 그냥 손등으로 터치를 하면 그 동작이 나오는 것처럼 어때요? 공에 전달되는 힘이 강하죠. 그리고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해요? 헤드가 올라왔다 헤드가 떨어지는 이 헤드 스피드가 좋아질 겁니다. 사실은 볼 스피드가 좋아져서 거리가 나가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헤드 스피드만 봤을 때는 누구나 빨리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거예요. 헤드 스피드 되게 빠른데 지금 공이 물론 안 맞았어요. 그러면은 지금 뭐 기계 인식도 안 됐지만 거리가 안 나갈 겁니다. 그런데 헤드 스피드는 느리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공을 컨택해주는 볼 스피드가 올라가면
효율적으로 비거리를 멀리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왼팔 바깥쪽에 힘을 빼야 된다, 그러니까 빼기보다는 이제 빠져 있는 거죠. 그런데 억지로 쥐어 박는 느낌으로 팔을 피면서 빵 가버리면 이 왼팔 바깥쪽만 힘이 들어가겠어요? 다 들어갈 겁니다. 공은 이미 임팩트, 공은 이미 떠났고 다 그 충격에 풀어지는 거에 피니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코가 공 뒤에 있습니다. 억지로 뒤에다가만 안 주면, 네, 일단 상체는 뒤에 있을 거예요. 드라이버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약간 한 10cm, 20cm 쓸면서 가는 느낌으로 탑으로 와요. 그리고 완만하게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상체는 좀 뒤에 두는 이미지로 팔로우스루까지만. 그러면 양팔이 또 잘 펴지는 게 편해요.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보다 완만하게 간다. 헤드가 완만한 길로 내려와서 공을 컨택하고 이런 팔로우스루가 나오는 겁니다. 아까 여기 왼팔 있죠? 바깥쪽에 이렇게 편안하게 되면 접어지는 거다. 이렇게 해서 속도를 좀 올리고 치는 거죠. 이렇게만 끝내면은 대부분 또 여기까지만 또 알고 체중이 자꾸 오른쪽에 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체중이 뭐 잘 가면은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는데 체중이 자꾸 오른쪽에 있으면 이 오른발을 살짝만 차주는 동작으로,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했는데 지금 차져 있죠? 자, 이 차주는 동작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는 모양도 좋고 컨택도 좋은데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다면 오른발을 탕 차주면서 체중의 흐름을 왼쪽으로 넘겨주는 그 피날레 장식을 잘 만들어 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스윙이 이제는 아이언과 드라이버 모두 다 잘 칠 수 있는 스윙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